삶이란 간절히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FX 플로우스 팀 김근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하루하루 무뎌져 가고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이란 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책들은 그 읽음의 순간을 온전히 헤쳐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전경이나 풍경이 있는 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책 역시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살 소년인 제르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어낸 하루하루를 직접 독자들에게 온전히 겪어내게 함으로써 죽음의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삶이란 간절히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 저만치에 행복이 피해갈 수 없는 덫처럼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가스실 굴뚝 옆에서의 고통스러운 휴식 시간에도 행복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수용소에서의 역경과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만 묻는다. 나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일로 남아있는데 말이다. 이 책은 정말 앞부분은 지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의 노동이 보상되는 느낌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정말 간절히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인데요.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또 무뎌져 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유튜브 쇼츠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책이 가지는 대체 불가능성이 그 깊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책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깊이와 성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